Decade of Love. 호기심의 10년. XSFM. 그것은 알기 싫다 특별기획. 23 국정감사 기록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체위의 위원들은 국감에 무단 불출석한 한국구매술협회장과 언론진흥재단 정부광고본부장 그리고 위증을 한 한국정책방송원장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불출석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법원에 가면 대부분 약식 기소가 됩니다. 위증의 경우 20년 박주민 의원실에서 발의된 국회 위증증감법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 가능하지만 제대로 처리된 경우는 없습니다. 미디어나 사법부가 국회의 권능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라도 진지하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23 국정감사 기록실 문화체육관광의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시 한번 에너지를 끌어모은 늙은이 윤세민입니다. 되게 제가 잘못한 사람 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일부러 매도하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네. 뭐 없는 말 했어요? 그렇죠. 뭐 젊어? 젊죠. 사실 아직 피똥이지. 네, 매도당하고 있는 건조학생입니다. 네. 매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계속 반성했대요. 덕질 간사를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홍성갑입니다. 대국민 사과하실 것 같은 느낌으로. 오늘 크게 마감을 어겼기 때문에. 원래 선거 전까지는 절하고, 그렇죠. 읍소하고, 도계자하고. 네. 최근에, 그러니까 고양이랑 너무 많이 못 놀아주다 보니까 애가 이제 끌어올라서 되게 흉폭해졌어요. 저한테 죽방을 몇 번 날리더니 저 자는 동안에 제 안경을 갖고 와서 드리블하고 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코바지가 나갔습니다. 네. 문화와 체육이 이렇게나 그 살아있는 존재에게 중요합니다. 친이계가 공기업 적자 말하듯 덕질 간사는 고양이 얘기를 해요. 저 말 다 들어주면 덕질 간사 고양이의 세상이 됩니다. 하지만 고양이에게도 문화와 체육은 그렇게나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좀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히어로 얘기가 고양이 얘기로 바뀌어가지고 좀 들을만해요. 네. 유보자간도 앉아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버뷰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이 일부 일청을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위 문체육부 산하에는 예술을 다루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대학교, 박물관과 극장, 예술의 전당, 해외문화홍보원 등이 포함되어 있고 언론진흥재단, 관광공사, 체육진흥공단, 대한체육회 등의 공공기관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유관기관 중에는 언론중재위원회와 주식회사 연합뉴스, 국립극단과 국립오페라단도 있지요. 구성은? 후반기 사회권은 계속 민주당, 위원장 울산북 이상헌, 야당 간사 전북 전주갑 김윤덕 포함 9명, 국민의힘 간사 전북 남원 임실 순창 이용호 포함 5명, 여당은 1명이 줄었는데 스폰서 뇌물 의혹으로 부산 중영도 황보승이가 탈당했기 때문입니다. 비교섭 정의당 비례 류호정 포함 2명입니다. 29데이즈 요즘 치약에서 도와주고 있는 XSFM 23 국정감사 기록실 잠시 후 문화체육관광위의 국정감사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요즘 치약은 판매액의 10%를 소아암 재단에 기부합니다. 나누고픈 사람들의 치약, 좋은 치약, 요즘 치약. 아직도 생리대 유목민? 어떤 생리대를 써야 할지 불안하신가요? 100% 유기농, 발암물질 유해 성분 불검출. 어떠한 피부에도 자극 없이 안전하게. 무화학 수압 가공, 100% 국내 생산. 믿을 수 있는 생리대. 소중한 사람들, 소중한 당신에겐 29데이즈 유기농 리얼 코튼 울트라 슬림. 블랙 프라이데이 마케팅을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29데이즈에서 블랙 프라이데이 기획전을 합니다. 기간은 2023년 11월 17일부터 26일까지. 우리가 지금 10년 전 광고하게 생겼습니까? 그러니까 2023년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방송을 네. 듣고 계신 이 다운로드 받으신 바로 이날부터 26일까지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본으로 15% 일단 까고 시작하고요. 유기농 대형 30%, 드림핏은 50%. 이게 말이 되나요? 사장이, 공산품 만드는 사장이 이런 거가 좀 힘들 때가 있어요. 드림핏을 만들어달라고! 만들어달라고! 해가지고 만들었더니 그렇게 많이 팔리진 않는 거예요. 다시 한번 봤어요. 만들어달라고 했던 사람이 한 명이야.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과대표라는 것이지요. 네, 정확히 그렇진 않지만 그럴 가능성은 높아요. 과대표? 과대표. 네. 너무 대표되어 과대대표 되었습니다. 당분간 어디에도 없을 드림핏 50% 반값 할인.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액세스몰에 있습니다. 뿅. 이슈 하나. 장애체육인 학대. 국민의힘 김혜지.
또 김혜주 의원 얘기부터 합니다. 매년 문체위에서는 선수들에 대한 코치들의 갑질 학대가 떠오릅니다. 이번에는 장애체육인을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가 얘기가 됐어요. 쇼다운이라는 종목이 있더라고요. 네. 저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시각장애인을 위한 스포츠로 일종의 탁구? 에어하키랑 비슷해요. 네. 나 에어하키 되게 좋아하는데. 네. 쇼다운 되게 재밌어요, 보면. 영국에서 국제대회가 최근에 있어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국가대표가 선발이 됐는데 이들에 대한 학대가 제기가 됐습니다. IBSA라고 국제 시각장애인 스포츠연맹들이 모여서 하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축구, 뭐 농구, 쇼다운도 그런 것이고요. 정확한 표현이네요. 에어하키와 탁구를 합친 것 같은 느낌의 네. 스포츠네요. 네. 그래서 학대 사건을 들여다보면은 뭐 언어적, 신체적 그리고 폭력이 있었고 성추행까지 있었습니다. 에이. 네, 심지어 이제 뭐 발언을 제가 굳이 옮기진 않겠습니다만 훈련 과정에서 이제 장애를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거나 뭐 화장실을 못 가게 했다거나 뭐 그런 여러 가지 괴롭힘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죠? 코칭 스태프가 한 짓일 거라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 코치 네 명이 다 비장애인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특히 김예지 의원을 화나게 한 거는 일단 신고 후 이후에도 제대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것이 대한체육회입니다. 네, 선수들이 심지어 스포츠 윤리센터에 제소를 했어요. 그런데 조사가 한 달 후에야 시작이 됐고요. 제가 재작년에 얘기했죠. 스포츠 윤리센터 재구실하려면 쉽지 않을 거라고. 네, 그래서 그 결과 피해자들은 아까 말씀드린 세계 대회가 가해자가 심판을 보는 대회였습니다. 헐. 분리조치 전혀 안 됐고요. 그래서 스포츠윤리센터 사무국장이 핑계를 댔는데 뭐 관계자가 너무 많고 피해 건수가 많아서 뭐 관련해서 신고가 들어온 게 10건이었대요. 그래서 아니 피해 건수가 많으면 즉각 분리붙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럼 조사도 더 빨리 했어야죠. 아니 대한체육회는 왜 혼자만 약간 갈라파고스처럼 모든 업무가 여기는 전개 안 주나요? 국가에서? 그러니까 말이에요. 근데 이 경우에는 이 센터에 신고가 접수되면 대한체육회로 올라가고 그럼 대한체육회는 이거를 이제 장애인협회로 보내요. 그럼 장애인협회는 아 이게 시각장애인이구나 해서 이 시각장애인협회로 또 내려보내줘요. 근데 이 과정 자체도 너무 오래 걸렸던 거예요. 심지어 그 과정을 다 거치기도 전에 윤리센터가 용서하고 하회해라 뭐 이렇게 얘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현실적인 얘기가 아니라는 거 알고 있는데요. 스포츠 윤리센터 이거 저 검찰이나 공수처 산하에 둬야 됩니다. 겁나 악랄한 사람들 밑에 둬야 됩니다. 네, 스포츠계 차원의 처리가 이렇게 늦어졌다면은 이 사건은 다른 방식으로도 처벌될 수가 있어요. 장애인 복지법 위반이거든요. 이제 코치의 학대 행위 중에서 시각 장애인에게는 해선 안 될 행동이 포함돼 있었어요. 그렇군요. 네, 이제 해외의 경기장이었잖아요. 그런데 시각 장애인 선수를 안내인이랑 통역도 없이 내버려두고 갔어요. 에이. 심지어 언어가 안 통했어요. 헐. 이분들이 뭐 스피킹을 유창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코치가 그냥 미워서. 뭐 그냥 잠깐 있어봐 하고 나갔대요. 경기 시작 전에. 네. 설명도 없이 나가서 경기 직전에 와서 이유도 설명 안 해주고 사과도 안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스포츠 인권 침해 행위는 아니죠. 하지만 장애인 복지법상의 장애인 유기 방임에 해당이 됩니다. 심지어 경기가 끝나고 3일 동안에 이제 선수들한테 이제 경기 끝났으니까 자유야라고 해놓고 감독과 코치진이 선수들을 두고 관광을 갔어요. 근데 이 대회가 버밍엄에서 있었거든요. 네. 관광을 런던으로 갔어요. 이거는 일단은 이 사람들도 잘못했고 협회도 잘못했죠. 인력을 제대로 배치하지 않았으니까. 네. 남은 선수들에게는 역시 통역 안 붙었고요. 대박. 네. 그래서 김예지 의원은 단순 인권 침해가 아니라 이게 장애인 학대이기 때문에 가중처벌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거는 진짜 스포츠 윤리센터가 아니고 처음부터 검찰로 갔어야 되는 사안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네. 무서운 게 결국은 고발을 할 주체가 의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 우리가 문체 얘기할 때마다 모든 이야기가 대한체육회한테 집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대한체육회가 의지가 없어서 발생하는 참사가 한둘이 아닙니다. 그리고 대한체육회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안은 처음부터 검찰로 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한시적으로 그렇게 두죠. 형벌법을 네. 만들어서. 우리가 지금 이게 국감에서 몇 년째입니까, 이게? 네. 그러니까 검찰의 대부분의 조직을 기소청으로 이제 바꿔야 되잖아요? 그리고 검찰은 대한체육회만 수사할 수 있게 합시다. 그러게요. 예. 땅땅땅. 예. 대한체육회 수사처. 수사 의지가, 뭐, 처리 의지가 없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예산 처리예요. 이제 김혜지 의원이 좀 수상하다고 지적을 했는데, 이제 국제대회를 위해서 이 대회를 위해서 총 5억 원이 쓰였어요. 네. 근데 그 중에 선수들을 위해 쓰인 예산이 식비와 숙박비 뿐이었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여기 인력이 총 60명인가 80명인가 그랬는데 네. 그중에 선수단이 딱 선수인 사람이 27명이에요. 나머지는 다 그냥 지원 인력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 선수단한테 쓴 돈이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음흠. 네. 그럼 나머지는 이제 한국 시각장애인 스포츠연맹 회장 직무수행비로 1억 6,600만 원이 쓰였습니다. 아이고. 심지어 이걸 개인 통장에 입금을 했어요. 예? 네. 그러는 동안에 선수들은 부상 치료비를 다 직접 부담했습니다. 야, 진짜 인생 너무 아무렇게나 사는 거 아닙니까? 아, 전 뭐 다 차치하고 그래도 치료비를 어떻게 보전을 안 해줘요? 국대인데. 네, 이건 뭐 장애인 이거 다 떠나가지고 말이 안 되는 거죠. 홍순봉 씨요. 네, 홍순봉 씨입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 이제 2021년에도 장애인 수영 선수를 감독이 폭행해가지고 기소된 일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뒤로 이제 가해자의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좀 영구적으로 하자라는 제안이 나왔었거든요. 이게 5년이거든요. 네. 네. 그럼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 업계로. 근데 이후에도 별다른 이제 제도 개선이 없었습니다. 네. 그래 보이네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김예지 의원이 목소리를 높였지만 다 뭐 그냥 맹맹하게 지나갔고요. 그렇습니다. 대한체육회 얘기 매년 또 하고 있고요. 그리고 늘 이기영 회장이 나오고요. 그렇습니다. 자, 저작권 관련된 얘기를 덕질 간사가 길게 준비했습니다. 이슈 2. 저작권의 현재와 미래. 민주당 김승수, 이계호, 유정주, 전재수. 정의당 유호정. 무소속 황보진이. 문체위에서 가장 많았던 질의가 가짜뉴스 관련 질의였는데 저작권도 자주 나왔습니다. 네. 특히 이제 온라인에서의 저작권 침해가 산업화된 지 오래됐어요. 그래서 이계호 의원에 의하면 최근 통계에서는 불법 복제 비율이 영화 29%, 게임 26%, 웹툰 21%, 대충 20 이상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매체를 안 가리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사실 뭐 20세기에 비하면 엄청 나아진 거긴 하지만 네. 네, 줄어들지 않는다는 거. 황보승희 의원이 12일 첫날 그리고 17일에는 김승수 의원이 제기한 문제가 이제 누누TV 폐쇄 이후에 벌어진 일들입니다. 아, 누누TV. 네, 서버가 그 사업자가 에티오피아에 있었죠. 불법 콘텐츠 유통 사이트 누누TV가 트래픽 요금과 여러 그 압박을 문제로 들면서 폐쇄를 했는데 그 이후 유사 사이트가 계속해서 나타나는 중입니다. 지금도 서치하면 나와요. 누누TV 시즌2. 네. 네. 현재 불법 사이트로 인한 피해는 2021년 기준으로 27조 원가량으로 추정되는데 그 해의 콘텐츠 산업 전체 매출이 137억이에요. 한 20%가량입니다. 누누TV의 누적 수익은 5조로 보입니다. 월 접속이 1000만이었거든요. 국민 5분의 1이 불법 콘텐츠를 본다. 네, 뭐 우리 국민, 그러니까 대한민국인이 아닌 외국에서도 누누TV를 네. 통해서 보는 경우가 많이 그쵸. 있겠죠. 네. 6시내 고향도 있었다니까. 불법 사이트를 감지하고 차단하는 데까지 5일에서 7일이 걸립니다. 복구에는 몇 시간이면 되죠. 네. 네. 그래서 차단보다는 돈줄을 끊는 게 효과적이고 실제로 누누TV 또한 이쪽에서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자, 불법 사이트의 수익 모델은 트래픽을 이용한 광고 수익의 대부분입니다. 네. 황보승희 의원실이 직접 광고 문의를 하나 해봤대요. 몇 달은 줄 서서 기다리라는 답변이 왔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광고의 대부분, 아니 전부는 도박과 성매매 광고입니다. 자, 이게 더 큰 문제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엄마 아빠가 용돈을 안 줬는데 그래서 내가 디즈니 플러스를 결제를 못해. 이런 간단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누누TV에 들어갔던 청소년이 도박 중독자가 됐다가 마약 중독자가 될 가능성이 생긴다는 거죠. 네. 실제 제일 큰 구멍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국감에서 나온 얘기는 아니지만 제가 확실하게 아는 것. 어떤 사이트는 아예 도박과 성매매업을 운영하는 범죄 조직에서 직접 운영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다, 그쵸, 다 연결돼 있죠. 네. 네. 따라서 이 범죄 산업의 단속을 더 빡세게 하면 저작권 범죄도 줄일 수 있다는 등식이 나오는 바. 그렇죠. 황보승희 의원은 경찰과의 좀 더 다양한 협업을 준비했습니다. 네. 김승수 의원은 또한 웹 접속 외에도 앱 접속이 생겨나서 늘어나는 중임을 지적했습니다. 앱은 또 다른 접속 루트여서 현재의 차단 기술을 우회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앱 자체를 단속하려면 구글과 같은 플랫폼 기업과의 공조가 필요해서 또 다른 세계가 되거든요. 답변을 들어보면 뭐 앱의 경우 음악은 이제 대처가 되고 있는데 영상은 이제 시작한 수준 이하인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음악은 직배사들이 거의 모든 루트를 휘어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온 나라의 로펌들과 다 연결되어 있고 사실 사기업이 대신 해준 거예요. 전재수 의원은 전자책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지난 5월에 알라딘 해킹한 해킹범이 9월에 잡혔습니다. 넉 달이나 도망쳤네요. 100만 권 정도를 갖고 있다고 하면서 샘플을 텔레그램 채널에 공개하고 비트코인을 요구하고 그래서 이제 받은 돈을 뭐 20대 두 명을 고용해서 가져오고 했는데 잡고 보니까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었네요. 와, 전자책을 해킹해서 비트코인으로 팔 수 있는 세상이 아직까지 남아있었군요. 그리고 총 215만 권 정도에 접근할 수 있는 암호화 키를 보유하고 있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이 키는 뭔가요? 다양한 뭐 일종의 만능 열쇠 같은 거? 오. 공통적으로 쓰는 솔루션을 깰 수 있는 어떤 복호화 키를 갖고 있던 거죠. 유명 입시학원 사이트도 그래서 그렇게 해킹했다고 합니다. 뭐. 범인이 유통한 건 일단 갖고 있었던 것 중에서 일단 전자책 6천여 권과 강의 동영상 700여 개 정도긴 하지만 피해는 그 이상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마약에 접근 권한을 가진 사람이 그걸 가장 고민해야 되는 문제는 리테일 시장을 자기가 따로 활로를 확보해야 되거든요. 근데 고2 학생이 아직 소매상은 안 된 거예요. 도매상으로서의 능력을 갖췄고. 근데 이 능력을 다 갖춘 조직적인 범죄자가 나타나면 알라딘은 뻥 뚫리겠죠. 그리고 그 인강이나 싸강도요? 네. 네. 예스24도요. 이 대량 해킹 사태는 유통사마다 다른 그 보안 솔루션 DRM을 따로따로 개발해서 쓰고 있었는데 돈을 똑바로 안 들이면 뚫리죠. 전재수 의원에 따르면 여기서 취약점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뭐 솔루션마다 질적 차이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정부가 표준 기술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하는데 이게 보안 솔루션이 다양하면 여러 형태에서 한 번에 뚫리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이러다 되면 또 민첩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죠. 근데 표준 솔루션이면 표준 뚫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하나만 그러니까, 뚫으면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대신에 보안 업데이트를 매일같이 해주면 그렇죠. 모두가 다 매일같이 보안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죠. 네. 아, 관리를 쉽게 한다. 네. 그런데 사실 정부는 이미 표준화 사업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개발도 되었어요. 아, 그 돈은 어디로 갔어? 개발도 됐는데 정작 전자책 유통사가 사용하도록 하는 상용화에는 실패했습니다. 아, 그렇죠. 하청업체 로비가 걸려있죠. 네, 전재수 의원이 조사한 바 유통사들을 강제하기가 어려웠던 게 이유랍니다. 실제로 이번 사태 이후 다시 표준화를 해보자며 후속 설명회를 업계가 열려고 했는데 무산이 됐어요. 이유는 알라딘의 불참이었습니다. 자, 이 자리를 내주지 않을 만한 이유가 알라딘에 있던 거라고 판단해야 됩니다. 네. 예, 우리는 이 구멍 뚫린 보안업체가 너무 소중한데요. 꼭 우리 회장님 아들이 한다는 건 아니지만 뭐 이런 분위기? 진이겠죠. 네, 진이가 할까요? 이제 다시 예산을 들여서 다시 시작해야 돼요. 표준화 사업을 진행하는 상황이 되었고. 근데 알고 보면 진이는 육아팁이고 보안 솔루션이 아니라. 자, 문체부는 경찰청과 기술적인 논의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류호정 의원은 조금 다른 방향인 AI 쪽을 바라봤습니다. 자, 생성형 AI가 학습해서 그림을 만들었다 하면 그림을 만들기 위해 학습한 그림들에 의해 결과물이 나온 거잖아요. 그럼 그 작가들에게 저작권이 있는 거 아닐까요? 그 이 질문이 최신의 질문이죠. 네. 이 최신 이슈에 대해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용자들로 인해 생기는 법적 리스크를 모두 감당해주겠다는 전향적인 태도를 취했는데요. 클로버 X를 런칭한 레이먼은 아직 아무 태도가 없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구경하다 따라가겠다는 소리입니다. 미국에서는 게타이미지 뱅크가 가장 큰 금액의 소송을 걸었죠. 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자, AI의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이건 이번 미국 작가조합 파업의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148일 만에 종료된 이 파업은 노조의 환상적 승리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임금 인상 뭐 3. 몇 프로 당일 됐고요. 가장 중요한 승리사항은 AI 대본에 대한 사용 규칙이 생긴 거예요. AI가 인간의 시나리오를 편집할 수 없고요. 대신에 인간은 AI의 시나리오를 편집할 수 있는데 이러면 인간에게 그 오리지널리티가 부여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다른 승리사항은 디지털 시장에서의 처우 개선이에요. OTT는 이제 스트리밍 횟수와 이용 데이터를 공개해야 되고요. 로열티와 비슷한 개념인 재상영 분배금을 올렸습니다. 미국 얘기입니다. 네, 세그 애프터 파업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중요합니다. 네. 유정주 의원이 이 사례를 언급했는데 이유는 한국이랑 비교하려고 하는 거죠. 문체위의 여야 의원들이, 그러니까 우리들이 검정고무신 사건 같은 일이 발생하면 그 즉시 달려들어서 뭔가를 해냈다. 공청회 열고 설명회 열고 법안 고치고 그렇게 해서 변화를 만들려고 하면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산업이 어렵습니다. 좀 나아진 후에 하시면 안 됩니까?
그렇게 해서 벌어진 사건들이 지금 저기 뭡니까? 그리스 로마 시나 네. 구름빵, 아. 검정 고무신 지금 몇 년째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저 영원히 산업이 안 좋기 때문에. 네. 네, 파이를 나중에 나누자는 말은 이미 독점한 새끼가 영원히 먹자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경주 의원이 이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여야 의원들이 협업한 사례를 계속해서 얘기를 했어요. 네. 저 열심히 했더라고요. 근데 유정지 의원은 이 말을 창작자가 잠시 참아달라는 요청이라고 이제 해석을 하면서 그리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영화가 어렵죠. 산업 어려운 곳에 창작자가 책임이 있나요? 심지어 강아지 똥도. 예, 이런 점을 지적했습니다. 네. 본인이 창작자 출신이죠. 자, 이건 뭡니까? 저 되게 놀랐습니다. 이거 보고. 네. 이슈 셋. 비자가 방치하는 외국인 성매매.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특정 국가에서 온, 특정 문화권에서 온 외국인에 대한 우리나라의 착취가 굉장히 팔수록 음습하죠. 그 중에서 문체위에서 다뤄야할 내용도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비자 중에 E6 비자라는 게 있더라고요. 네, E6 비자. 네, 이게 예술 활동을 하려는 사람을 위한 비자예요. 근데 2010년대 초까지 이 비자를 악용해서 인신매매를 하는 일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동남아에 가서 네. 아 우리 기획사다 한국 너 오면 아이돌 데뷔 시켜주겠다 하고 한국에 데려와요. 그 E6 비자를 줘요. 그리고 유흥업소에 취업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여권을 빼앗고 성매매 혹은 접대를 강요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기사들을 찾아보니까 네. 이러는 업자가 아주 숫자가 많더라고요. 이건 수요가 엄청나다는 의미겠죠. 네. 인신매매 수요가. 이 수요가 주로 발생하는 곳이 어디냐, 좀 역사를 올라가 보면요. 이게 악용되기 시작한 게 이제 90년대 기지촌에서부터예요. 당시에 이제 주한미국이 감축이 됐죠. 그러면서 이제 그 기지촌에 외국인 대상 성매매 한국인 여성이 줄었어요. 그래서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가 되게 밀집해 있는 동두천, 평택시 이런 데가 관광 특구를 신청을 합니다. 경제 관광 특구를. 그래서 이주 여성들을 모집을 했어요. 이때 E6 비자가 발급이 된 거예요. 이걸 위한 관광 특구라고 또 해석을 할 수 있네요. 그렇죠. 명시적으로는 아니지만. 네, 그래서 이 비자를 받은 외국인 여성이 1990년에 86명이었는데 2011년에 3,220명입니다. 하나의 산업이 된 겁니다. 그 중에 85%가 필리핀 출신이에요. 그렇습니다. 뭐 그림이 쉽게 그려지죠. 이거는 국가가 몰랐다고 말할 수가 없는 숫자인데요? 네. 네. 국가가 그래, 추진한 사업인데요? 네. 그래서 2010년에 보면 기사가 좀 나왔어요. 뭐 이게 되게 문제다 이러면서. 근데 E6 비자를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이제 이게 E6-1-2-3으로 세분화가 돼요. 6-1은 예술 연애 분야, 6-3은 운동 경기 분야에 해당해요. 상관없어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한국에 와서 기화를 내가 목표로 하고 스포츠 선수를 하려고 한다. 네. 이러면 6-3인 거죠. 이런 건 좀 안전해요. 좀 전문적이니까. 근데 문제는 6-2예요. 이게 호텔 유흥업 종사로 분류가 되거든요. 그죠. 여기서부터는 네. 이반자와 실행하는 관료들의 의지와 해석 능력에 매달리게 됩니다. 그렇죠. 그들이 해석하기를 이것도 봐줘 하면 봐주게 되는 겁니다. 야, 그 나라의 소양 문제가 돼요. 네. 이게 이런 형태의 비자가 라스베이거스에 있으면은 이 형태의 비자 인원이 많은 걸 이해를 하겠는데 네. 한국에 네. 이 형태의 비자가 많을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죠. 실제로 그 되게 집중돼 있어요. 이 비자를 받아서 온 사람이. 그리고 참고로 미국은 이런 문제로 미혼 여성에게 비자 안 줍니다. 어. 예. 네. 그래서 그쪽 분야에 어떻게든 수요가 있고 공급이 있죠. 네. 그래서 미국에서는 보통 그린카드도 없고 불체자예요. 서류 미비자예요. 근데 한국에서는 비자를 내주는데 이 일을 할 걸 알고 내준다. 문제는 그 청소년들은 이 일을 할 줄 모르고 이 비자를 받았고. 그렇죠. 그러면 강간을 당하고 인생이 바뀌어요. 그리고 요거는 이거 종이만 들여다봐도 보이는 게 네. 해당 비자가 한국에서 이렇게 많을 이유가 이렇게 많을 이유가 그쵸, 없잖아요. 그렇죠. 6.4%면 모르겠는데 64%잖아요. 네. 네. 아, 63% 아직 얘기를 안 했었는데 그 2019년 기준에 그 E6 비자에서 6-2 호텔 유흥업 종사 이 비중이 64%예요. 네. 그리고 그게 지금 2011년 기준 3,220명이었죠. 네. 그리고 더 심각한 거. 6-2는 6-1과 다르게 근무지를 변경할 수 없어요. 그렇죠. 예술연예면 여기저기 행사도 뛰어야 되고 하니까 네. 근무지를 제한하는 게 의미 그 말이 안 되는데. 네. 이건 호텔 유흥업소에 있는 거니까. 그렇죠. 이건 업소에 묶여 있을 테니까. 그렇죠. 그 자기 의사에 따라 할 수 없어요. 그 다른 이주 노동자들과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는 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되게 심각한 문제다라고 해서 심지어 UN 그 여성차별 철폐 그 위원회랑 미국 국무부 등에서 시정 권고를 했었어요.
네. 네, 그래서 2011년에는 기사가 제일 많이 나온 게 이 연도였는데, 여성부에서, 당신 여성부였죠? 여기서 이제 연구 용역을 추진을 해가지고, E6 비자를 받은 여성을 유흥업소에 발견하지 않도록 법을 아예 개정을 하자라는 제안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뒤에 관련 기사가 진짜 이상하게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딱 다 2011, 12년? 그나마 최근에 한 2021년에 한겨레에서 한 번 더 다뤘고, 뭐 그 정도인데, 그렇다면 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서 그런가? 아닙니다. 네, 지금도 발생하고 있고요. 그럼 이 문제에서 문체위가 어떻게 끼어들 수 있느냐를 봐야겠죠. 네. 이병훈 의원이 이걸 문체위에서 얘기한 이유는 그 이직스 비자를 발급하는 과정에 영상물 등급위원회가 끼어있기 때문이에요. 영등위라고 합니다. 네. 이제 여기에서 공연 추천서라는 걸 발급을 합니다. 이 사람이 여기서 우리나라에 와서 이런 공연을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비자를 발급받을 만한 뭐 자격이 됩니다라는 거죠. 네. 그런데 영등이가 그동안 이 추천서를 고용 업소에서 받아오거든요. 근데 업소를 안 살펴보고 발급을 한 거예요. 네. 그리고 심지어 이제 이런 기획사 혹은 업소 정보를 심의하는 게 영등이의 소관으로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영상물 등급위원회는 뭘 알고 있네요. 그 내부 인사들은. 그렇죠. 네. 그리고 심지어 여가부랑 그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 합동 점검을 해가지고 업소 정보를 제공을 하는 역할도 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네, 그런데 여가부에서 그 보고서를 냈거든요. 받아오지도 않고 있었어요. 아, 읽지도 않고. 네, 그래서 어떤 업소가 문제가 있는지도 파악을 못하고 그냥 신청 오면은 내줘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이제 법무부가 적발해낼 수도 없고. 그렇죠. 그냥 다 공전이 법무부만 혼자만의 그 역량으로 찾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아, 이걸 왜 영등위에서 하나 생각해봤는데 영등위가 옛날에 공연윤리위원회였기 때문에 그 흔적이 남아있는 거군요. 네. 네. 아까 이 문제가 최근까지도 발생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미국은 압니다. 네. 올해 미국 국무부가 이제 2023년 인신매매 보고서라는 걸 발표를 했죠. 근데 이게 국내에서 되게 화제가 됐어요. 왜냐하면 한국이 2등급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렇죠. 네, 1등급, 2등급, 3등급까지 있는데 그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미국인들이 생각하는 휴먼 트래피킹이라는 단어에 적절한 나라라고 하면 보통 아프가니스탄 정도나 생각할까 말까인 거거든요. 한국은 거기에 당당히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당시에 이제 검색을 해보면 뭐 언론 헤드라인이 다 한국 왜 뭐 2등급, 뭐 인신매매 2등급 어째서 뭐 이런 거 되게 많거든요. 웃기고 있어? 억울하다고? 네, 다들 놀라고 있어요. 근데 그 보고서에서 왜 한국이 2등급이냐 그 이유로 외국인 성매매가 언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사례로 E6 비자를 악용한 성매매 강요가 들어 있었어요. 실태 분석 같은 거 하는 이제 사회부의 기사들 같은 거 보고 있으면은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살다가 본 대한민국의 풍경이 바로 딱딱 떠올라요. 우리는 지금 회식하면은 마포역에서 밥 먹고 집에 가잖아요. 네. 그러고 이제 집에 가면 아이씨들만 남으면 누가 붙들죠. 정말 계절에 한 번 경험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회식을 안 해도. 그리고 나서 세상이 바뀌어 보여요. 저 업소는 뭐지? 저 업소는 뭐지? 저 업소는 뭐지? 기사에서 읽었던 게 바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서울에만 뭐 몇천 개 몇만 개. 스타벅스보다 많다고. 근데 알 수 없는 글자를 가지고 있는 휘황찬란한 무어가 있으면 우리가 안 가봤어도 이제 그거라는 걸 좀 이해할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사들을 읽으면 기분이 달라지죠. 아, 외국인들은 이런 방식으로 사실상 어떻게 보면 그 개인 청소년의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나라의 100년 전에 전쟁 성노예들하고 다를 바 없는 루틴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네. 뭔가 다른 거짓말을 하고 취업을 했더니 성폭행을 당하고 그 다음에 이 직업을 갖게 된 거예요. 원래 한국 시민인 한국 시민들도 청소년들도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네. 이건 너무 이상한 거예요. 다른 모든 분야를 다루다가 이 분야를 보게 되면 갸우뚱해지는 거예요. 어? 이건 상호펀드가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대기업이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지역 토호가 이걸로 더 세지는 것도 아니고 이건 뭐지? 업주가 조금 부자가 될 뿐인데 이건 그냥 대한민국의 자화상인 거예요. 그것도 그렇고 뒤에 대부업이 굉장히 그림자를 크게 드리우고 있긴 해요. 아, 그래요? 네. 그렇죠. 네, 네, 지하 경제죠. 네. 레이디 크레딧이라는 책을 읽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아, 네. 네. 이슈넷. 좋아 빠르게 불출석 파트 2. 민주당 김윤덕, 유정주, 이무경, 홍익표. 빠르게 불출석한 이번의 증인은 언론진흥재단의 정권현 정부광고본부장입니다. 정부광고본부장.
이 사람 역시 국감 증인으로 채택되자 빠르게 출장을 나갔습니다. 정부 광고 본부장이 출장을 어딜 갈까요? 일본 갔어요. 무슨 계약 때문인데 꼭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얘기가 지배적이에요? 물론 요즘 일본 정부 광고를 대한민국 정부가 대신해준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만 사실인가 보군요. PPL이죠. 그렇진 않은데. 그리고 저희 저번 시간에 그 어퍼컷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 포즈와 뭐 다른 것들이 굉장히 일몽 옛날 광고를 떠올리게 한다. 아, 그렇죠, 그렇죠. 뭐 중요한 승용권이다 이것들아. 그 부분은 중요한 게 아니라서 넘어가고. 네. 자, 시작은 17일 오전 초반 이모경 의원 질의였습니다. 흥분 잘하는 이모경 의원이 흥분을 자제하려 애쓰는 귀한 모습을 보이면서 정권현 본부장의 불참을 질타하는 것입니다. 네. 여기서 정권현 본부장이 다른 출장 불출석 증인과는 약간 다르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왜죠? 뭐 언론진흥재단의 내규에 따르면 딱히 여기 재단만 그런 거 아니지만 출장은 반드시 기관장의 승인이 있어야 되죠. 정권현 본부장은 그런 거 없이 일본 출장이라며 슝 날아버린 겁니다. 에스케이프! 직원 4명도 같이 갔는데 본부장은 일주일 후인 종합감사에도 출석을 하지 않았고 그래서 종합감사에서 홍익표 의원은 직원들의 경우 강압에 의해 나갔다면 본부장의 죄목이 하나 더 늘어나는 거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언론진흥재단 재단 이사장이 어느 날 아침에 물어봅니다. 커피를 손에 들고서. 본부장 이 새끼 어디 갔어? 출장이요. 일본 갔는데요? 내일이 국감인데? 자, 국감 전날 나갔어요. 아무튼 정권현 본부장은 왜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을까요? 그렇죠. 표완수 이사장을 끌어내리려 한 본부장 3명 중 1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번 정권이 끌어내리고 싶어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 재미있는 점은 이명박 정권 때나 박근혜 정권 때하고 다른 점은 안 끌어내려지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는 겁니다. 아, 여기 미스터리 소설처럼 그냥 뻔한 불출석 하나 찾아봤는데 여기에서 전개가 이제 발단이 되네요. 뭔가 이상해지는 거야.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장면에 한게 있었어요. 여기까지는. 보자고요. 언론진흥재단 이사장, 표완수 이사장. 이 사람이 20년에 인선이 됐고 이제 몇 달 남아 이제 거의 끝났거든요. 이 사람 어떤 사람? 이 사람 어떤 사람이냐? 전 시사인 사장입니다. 시사인 대표 이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그냥 뒷골목 살인 사건인 줄 알았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직함이 모든 걸 설명해 주죠. 자, 그럼 계속 가봅시다. 표완수 이사장은 17일 국감 바로 다음 날에 퇴임이 예정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전 이사장이거든요. 네. 이 사람을 임기 3년 다 채우지 못하게 하려는 본부장들이 있었습니다. 임기까지 다 채우게 하기만 해봐! 라고 하늘에서 그런 소리가 내려옵니다. 표완수 이사장의 말로는 자기가 이제 1년 반 일을 열심히 잘했고 새 정부 들어온 후 1년 반은 제대로 못했다고 하는데 특히 마지막 6개월이 그랬대요. 이때가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상임이사 3명이 본부장으로 들어온 시기였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왠지 머릿속에 그 노답 삼형제의 그림이 떠오릅니다. 감사합니다. 그걸 의도했습니다. 노답 상임이사다. 이들은 민간단체 사업 심사 규정을 고치고 최종 선정도 자기들이 하려고 들었어요. 네.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 이사회가 하는 건데 이사장이 제지합니다. 그러고 나서 6월 조선일보에 표완수 이사장이 탄 렌터카 비용이 78만 원이라는 기사가 갑자기 떡 하고 뜹니다. 렌터카가 그 정도 할 수 있죠. 얼마 후엔 언론진흥재단이 지표를 조작해서 신문사들의 광고 단가가 뒤바뀌었다는 보도가 나갑니다. 보수단체, 특히 국민의힘과 연결점이 많은 청년 보수단체가 고발을 했고. 아니, 지들 조작한 거 20년째 뭐라 그래도 계속 조작하는 주제에 뭐? 네. 3본부장은 자, 고발을 받으셨으니 이 선으로 물러나시라는 제안을 갑자기 합니다. 아, 켈베로스죠. 걔는 한 말인데 짓는 건 세 번이에요. 예. 그러니까 어이가 없죠. 갑자기, 네.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사장은 나를 최규화 만드냐고 반발했고, 세 사람은 진짜로 최규화 대통령처럼 만들어버립니다. 대놓고 무시하기 시작하죠. 네. 그리고 세 사람은 이사장 해임 결의안을 이사회에 상정합니다. 하지만 이사회는 복잡한 논의 끝에 네. 비상임 이사들의 활약으로 이 결의안을 부결을 시킵니다. 켈베록스가 쪽수에 밀린 거예요. 대반전을 겪은 세 명은 다른 안건이 많이 남아있음에도 이사회를 박차고 나갔대요. 이 이사회가 8월 16일에 있었거든요. 자, 국회 야당이 소식을 듣죠. 증인으로 본부장 3명을 채택하죠. 그런데 셋 중 하나가 이사장 승인도 안 받고 일본으로 날라버린 겁니다. 켈베록스 해체. 그래서 괴로워진 사람은 다른 두 본부장이었죠. 그렇죠. 목 하나가 잘렸어요. 네. 어떻게 피나. 피나요. 나 피나. 네. 자, 3 본부장은 남정호, 유병철, 정권현 세 사람입니다. 남정호 미디어 본부장은 중앙일보 칼럼니스트였고요. 1호.
유병철 경영본부장은 연합뉴스 TV 전무이사였고 2호 정권현 정부광고본부장은 조선일보 선임 기자였습니다. 3호 와 진짜 개노다 사형제. 진짜네. 이게 무슨 싸움인지 너무 정확히 보여주죠. 와 지금 그 짤에 있는 말풍선이 다 찼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2단계 여기까지 찾았을 때 장면에서 이슈로 옮겨왔어요. 아니 근데 미안해요 김희지 의원 이러면서 무슨 언론진흥재단에 본부장 3명을 내려보내는데 하나는 조선일보 하나는 중앙일보 하나는 연합뉴스예요. 그리고 그 위에 시사인 있어. 그렇죠. 자 정권현 조선일보 당시 선임 기자의 히트작은 2018년 12월 5일 대법원의 강제동원 판결 전국 당시에 쓴 칼럼 반일의 대가는 비싸다입니다. 이야. 그 돈을 내러 일본으로 가겠다. 아 내려갑니다. 지금 내려갑니다. 친일의 대가는 싸다. 요즘 엔화가 싸긴 한데요. 어. 이거 뭐 일본 관광청입니까? 성립하네요. 예. 그리고 이제 미디어 본부장 남정호 본부장은 2021년 중앙일보 칼럼에서 언론진흥재단의 언론 신뢰도 조사를 가짜뉴스라고 폄하했습니다. 중앙일보를 신뢰하지 않다니 가짜뉴스다! 그렇습니다. 40개국 중에 40위를 했는데 이럴 리가 없다! 중앙일보가? 네. 네. 아니, 한국이. 아, 한국이? 네. 당연히 노조도 이사회도 이 세 사람은 문제를 지적한 인사였습니다. 이 셋이 부임한 후 이상한 일은 또 있었습니다. 그렇죠. 언론진흥재단은 매년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에 디지털 뉴스 리포트를 번역합니다. 요거 모르시는 분 많죠. 그런데 2023년 버전이 한국의 매체 신뢰도 조사 결과 항목을 통째로 누락한 채 번역한 거예요. MBC가 신뢰도 1위를 한 것이 이유가 아닐까. 그죠. 이모경 의원과 김윤덕 의원을 포함해 많은 의원들이 이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로이터의 이야기를 그냥 그대로 싣더라도 보수 언론이 안 다뤄주고 메이저 언론이 안 다뤄줄 거 아니에요. MBC가 그렇게 짝 먹으니까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MBC만 보도하면 되는 거죠. 네, 굳이 티나게 이걸 뺐어요. 그렇죠. 주도한 사람은 경영본부장인 유병철 본부장 상임이사. 네. 정권현이 친 탓에 질문을 집중적으로 받게 된 유병철 남정호 두 본부장은 표본 조사가 온라인 위주로 되어서 오류가 있는 거라 뺐다고 답변을 했고요. 그럼 로이터에 따져야죠. 이모경 의원에게 아니 온라인을 이렇게 불신하면 어떡해요? 네. 쿠팡은 가냐? 그 야씨? 아니 그러면 니네 회사에서 온라인 판을 내놓으실 말든가. 어 넷플은 뭐냐? 이모경 의원에게 그럼 과거엔 왜 발표했냐는 질타만 들었고요. 그죠. 당연히 이 답변의 내용은 뉴스톱의 팩트 체크 결과 거짓이었습니다. 안타깝군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을 향해서 이제 표한수 당시 그 이사장은 맘껏 복수를 했어요. 무슨 질문이 나면 그걸 이제 담당자인 그 유병철 본부장에게 직접 들으십시오 하고 마이크를 넘긴다든가. 아 그렇죠. 위원장의 힘. 이 누락에 대해서는 정권현 본부장이 또 빠진 종합감사에서 진짜 너무하다. 네. 똑같이 잘 일해놓고서 혼자 도망가냐. 그러니까요. 가려면 다 같이 가지. 그러니까. 그 종합감사에서 유인촌 장관마저 이렇게 통편집될 일이 아니라고 발을 빼버렸는데 아 유인촌 장관 도망갑니다. 네. 남정호 본부장은 예산 문제로 계속 갈지 안 할지를 고민하고 있다는 헛소리를 했습니다. 아무튼 홍익표 의원 같은 경우에 이제 정권현 본부장에 대해서 준비해온 이사장 해임 시도에 대해 그 질의를 준비해왔는데 내가 다 소용없어서 더 짜증내면서 17일날 네. 이출 장비 잘못된 거니까 전액 환수하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좋네요. 유병호 본부장은 조사를 하고 조치를 하겠다는고 도망을 치려고 했지만 이거 안 하면 배임이라는 소리나 들었습니다. 그렇죠. 이거 사실 더 밀어치면 정말 수사 된단 말입니다. 예, 요새 나랏돈 문제 가지고 야당이 맨날 온 나라의 공무원과 관계 인사들을 다 때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여당에서 이용호 의원 같은 사람이 그래도 말은 들어보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어떻게든 보호를 좀 해주려고 했는데 정권현 본부장은 결국 문체위 의원 전원 찬성으로 국회법 위반 고발이 되었습니다. 들어갔습니다. 의결이 10월 31일 됐거든요. 그러니까 종감 끝나자마자요. 여당 의원들도 더 이상 실드 못 쳐준 거예요. 이틀 뒤 11월 2일 정권현 본부장이 사표를 던졌고 아니 위원장 자르라고 들어보냈는데 다음 날 수리되었습니다. 자르라는 위원장은 못 자르고 위사장은 못 자르고 미디어 오늘의 보도에 의하면 내부에선 자업자득이란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본인 아니, 여행비만 토해내게 생겼습니다. 근데 물론 엔화가 싸서 그다지 많은 돈을 쓰진 않았겠지만 이런 건으로 사표를 던졌다는 거는 제가 이해하는 세상에서는 네. 알려지면 안 되면 더 큰 일이 있다는 걸로 해석을 하죠. 그죠. 그 더 출세하기 싫거나 그런 사람은 아닌 것 같고 근데 제가 아는 한 굳이 정치권에서 자리를 하나 하는 언론인들은
자리 하나로 끝내지 않아요. 그렇죠. 어디에서 왔든 간에. 도망갈 일이 아니거든요. 뭔가 언론 탄압 전선에 안 좋은 신호들이 좀 있다는 겁니다. 여당 입장에서, 정부 입장에서. 어쨌든 이제 남은 용산 둘이네요. 아니, 그래서 여당, 야당 다 김이 식어버린 게, 야당은 이사장 끌어내리려고 한 거 질의를 준비했고, 여당은 아까 살짝 지나갔던 그 지표를 조작한 거 아니냐, 이거를 질의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둘 다 망가져버렸어요. 근데 또 몰라요. 그 머리를 벤 자리에서. 다른 머리 두 개가 또 그렇죠. 토사 나올 수도 있어. 펜앤마이크 출신이 그, 막 그리고 외치는 거죠. 헤일 하이드라. 오 완벽한데? 하나를 자르면 둘이 자라날 것이다. 근데 정말 이게 그 미국 국무부 인권 보고서도 이슈가 되기는 했었는데 그런 다음에 박문진 이사장 교체 못한 것 등등 해서 지금 처음에 이제 봄에 제가 설명을 드렸을 때는. 윤석열 정권이 이동관을 포함해서 MB 때 언론 탄압을 해봤던 많은 기술자들을 되돌려 드림으로써 MB 때 못했던 천하철폐의 꿈을 이루려고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MB 때 했던 것보다 더 안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아무것도 안 되고 있어요. 왜냐면 굉장히 심각한 크리티컬한 부분이 남아있잖아요. 뭐요? MB에 비해 훨씬 무능하다는 거. 그렇습니다. MB가 좋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최전선의 필드 플레이어들이 도망치는 걸 보고 전선의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보셨습니다. 이슈. XSFM입니다. 치약이 다 거기서 거기지 뭐. 그냥 싼 거 사자 싼 거. 얘 봐라. 요즘엔 안 그래. 꼼꼼히 따져봐야지. 요즘엔 그럼 어떤 치약 쓰는데? 요즘엔 요즘 치약. 유해 성분이 의심되는 건 하나도 쓰지 않고 오직 자연 유래 성분으로만 만들었거든. 파라벤, 트리클로산, 합성 계면 활성제. 조금의 의심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성분부터 효과까지 안심 치약, 요즘 치약. 아직도 생리대 유목민? 어떤 생리대를 써야 할지 불안하신가요? 100% 유기농, 발암물질 유해 성분 불검출. 어떠한 피부에도 자극 없이 안전하게. 무화학 수압 가공. 100% 국내 생산. 믿을 수 있는 생리대. 소중한 사람들, 소중한 당신에겐 29 데이즈. 유기농 리얼 코튼 울트라 슬림. 장면 하나. 무슨 노래 들으세요? 유인촌의 서른 즈음해요. 첫 번째 장면 제가 확인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대박이죠. 나 너무 심했어요. 훌륭한 걸 깨왔습니다. 자, 그 어제도 건조 간사가 위원장에게 네. 뿅반했잖아요. 아, 네. 오늘은 저희 간사 둘 다 뿅반했습니다. 아, 그, 너무 재밌어요. 울산의 정치인들이 되게 웃깁니다. 전체적으로. 아, 진짜 이건 우스저라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김기현 당대표도 말만 하면 웃기잖아요, 그 사람. 이상한 하이톤. 그러니까요. 울산 정치인들에 대해서 재평가를 해야 될 일이 시급합니다. 그러니까 이상훈 위원장은 게임 얘기할 때 제일 웃긴데 평상시에도 좀 웃긴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 완전 이벤트가였어요. 네. 이제 위원장도 질의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 저도 물어보겠습니다 하고 이제 대뜸 유인촌 장관을 위한 선물을 오픈합니다. 그렇죠. 장관님 가수 김광석 씨 아시죠? 김광석. 김광석 씨요? 네네. 잘 압니다. 저기에 듣는 김광석 씨 노래 있습니까? 뭐 예전엔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본 위원장이 당관의 목소리로 네 김광석 씨 목소리를 한번 흉내 내겠습니다. 네. 점점 더 멀어져 간다. 머물러 있는 청춘인 듯 알았는데. 감사합니다. 예. 이 아이의 유인촌 장관 목소리를 학습시켜서 만들어 왔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그럴듯하지요. 비슷하네요. 네네.
지리가 있었나요, 이거? 네, 뒤에 있었어요. 놀랍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AI 저작권에 대한 얘기인가요? 네, 맞아요. 맞아요. 아니, 근데. 근데 별로 영향가는 없었어요. 맞아요. 그냥 다 할 수 있는 얘기였어요. 이거 그 서른 즈음에 하니까 임팩트가 약하죠. 그러니까. 하이보이를 했어야죠. 그 네. 들어보셨어요? 저기 드레이크 하이보이? 드레이크 하이보이 못 들어보셨어요? 드레이크 하이보이랑 우리 방송에서 틀면 안 될 것 같아. 그런가? 아, 브루노 마스의 하이보이도 있어요. 그 브루노 마스의 하이보이도 있고. 아, 맞아요. 요즘은 그런 거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 네. 유인촌의 하이보이를 했어야지. 그러니까요. 싸. 그래야 저의 무슨 노래 들으세요? 아, 유인촌의 하이보이요. 이거 왔었는데. 홍대가려면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유인촌의 하이보이요. 네. 원래 위원장이 그 지휘 기회가 얼마 없는데 아까운 기회를 열심히 쓰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네요. 네, 아, 그 얘기를 시작하자마자 표정의 장난기가 막 아, 나 이거 성공시켜야겠다는 욕심이 그득그득해요. 저는 이상훈 의원 제일 웃겼을 때가 진리형 코스프레 했을 때. 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 진짜 똑같습니다. 어디 프로한테 의뢰했나 봐요. 그래서 찾아보려고 똑같다고 찾아보라고 하길래 찾아봤어요. 첫 번째 나오는 짤을 눌렀어요. 아, 대박. 똑같죠. 근데 그 장난 아니죠. 그 사진이 엄청 뜨는 거예요. 그 야, 이거 되게 사진 많이 올려놨네. 그러고 봤더니 거기가 어디였는 줄 알아요? 국회의원 이상원 블로그. 그 코너 이름이 게시판 이름이 이상원 이야기. 이게 이게 뭐냐면은. 아. 코스프레 사진하고 위에를 클릭하면 울산의 대들보 국회의원 의상원. 네, 진리현이 아니고. 아, 이 세계의 국회의원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게임기를 자기 나와바리로 삼으려고 했던 전병헌 의원은 사실 약간 2% 모자랐거든요. 그죠. 하지만 이상원 완성도가 높아요. 아... 완벽해졌어요. 아, 근데 이건 진짜 프로가 했나 네. 보다. 광원 효과까지 완벽하게 했네요. 사진도 완벽하게 CG도, 찍었어요. CG도. 자, 위원장 장면 하나 더 잡죠. 장면 2. 존경 집착 사회. 자, 이상원 의원은 위원장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첫날 오후 감사에서 사회 보는 게 별거 다닌 줄 알았는데 해보니 되게 어렵다고 고충을 토로했습니다. 첫날 가장 눈에 띈 문제는 관례상 붙이는 존경하는 모모 의원님에서 존경을 자꾸 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임종성 의원님 질의했습니다. 네. 미안합니다. 존경하는 임종성 의원님. 예. 예, 저 존경하는 안 붙여서 한 말씀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게 미안했는지 오후 보충질의에서 이상원 위원장은 임종성 의원에게 3분에다가 1분을 더 주겠다고 했는데 그 정도의 배려까지는 필요치 않았던 모양입니다. 3분 플러스 1분 드릴게요. 예. 그냥 3분만 주세요. 그리고 예. 부족하면 그때 3분만 쓰세요. 그러면 존경합니다. 예. 자, 존경에 집착하는 이 분위기는 잠시 후 이병훈 의원 질의에서도 드러났습니다. 더 들어보죠.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훈 의원님 해주십시오. 저는 존경하네요. 존경하겠습니다. 예. 개그는 지교해야 돼. 보통 사회자는 익숙해지면 빨라지잖아요. 존경 땡땡 의원님 얘기하잖아요. 빨리 하려고. 아호처럼. 존경 못하려고 말 좀 작게 해야 됩니다. 김경웅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본인 그대로 존재할 뿐인데 웃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케이스는 본인이 적극적으로 이제 의도를 가지고. 네. 네. 지금 권조 간사의 모니터에는 온통 진련이 상원이. 뭐야 이거 오늘 눈을 뗄 수 없죠? 네 개 다 집어넣는데 다음 위원장이잖아. 네. 다음 보죠.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 둘 다 평반했다고. 다음 보죠. 장면 셋. 덕질인의 반성. 아, 제 친구가 최근에 처음으로 저희 방송 들었는데 네. 제가 국감 나온다고 저 때문에 욕하든가 아니 5분 딱 듣고 저한테 한 말이 아 유머라는 건 생각보다 세대화되어 있구나였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제가 문체위 국감을 보다가 일종의 거울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19일 국감에서 한국관광공사의 낙하산 인사 문제를 놓고 격론과 강력한 질의가 오가고 있었어요. 그 대상 중 한 명인 안영배 전 관광공사 사장에게 이상원 의원이 갑자기 이상한 질의를 합니다. 저 혹시 짬뽕 해봤는겨? 네? 비행기 짬뽕 안 해봤지요? 선생님 짬뽕요? 낙하산 타봤어요? 아, 빨리 진행하세요. 뭐 하신 거예요? 됐습니다. 일단 위원장이 혼나는 건 맞고요. 지금 이상원 혼낸 사람은 네. 임종성 의원입니다. 저는 지금 제가 파악을 한 게 맞다면
공수를 해봤냐는 질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행기 짬프 해봤냐. 예, 나는 그래서 처음 짬뽕이 뭐야. 나도 짬뽕. 아, 그러니까 낙하산이라고 설명을 짬뽕, 해주죠. 짬뽕. 스카이다이빙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유머 시도네요. 낙하산 논란이 있으니까 리얼 낙하산 타봤냐.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고서 이제 윤종선 의원이 한테 혼내니까 그럼 됐어요 라고 했잖아요. 나는 소기의 목표를 달성했다. 이거는 건조 에디터 친구의 지적이 정확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린 이해 못해요. 우리 여든 이해 못해요. 그래서 저는 갑작스럽게 저 반성을 시작했죠. 끝으로 또 위원장 얘기. 지금 이게 마지막 순서로 들어간 게 굉장히 적절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장면 넷. 전투력이 필요해. 자기가 이렇게 계속해서 자발적 광대짓을 열심히 했으면서 갑자기 이제 위원들의 태도가 좀 불만스러워졌어요. 아, 갑자기 유머를 안 받아줬어. 왜냐면 세대 문제니까요. 저건 내가 이해할 수 없으므로 웃기지 않다. 네. 안 통하네 이러면서. 감정기복 심해. 네. 네, 그래서 표출한 불만이 이렇습니다. 여기는 국정감사자이기 때문에 사적인 감정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국회의원 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쉬운 게 아닙니다. 나는 여기 계시는 전부 다 존경합니다. 존경하고 보니까 국회 우리 의원님께서 너무 살살한 것 같아요. 좀 세게 또 확실한 증언을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살살한 것 같아요. 좀 세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들 너무 물러터졌다. 이거죠.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약하겠다고 생각하는 걸 수도 있죠. 그러니까 주먹에 사사로운 감정을 싣다니. 그렇죠. 주먹에 잠깐 사사로운 감정을 실어서 옛날에 뭐 같이 술 먹던 추억을 생각했나 보지 같은. 아니면 약간 아 여기서는 뭐라고 해도 다 털고 갈 수 있다 약간 그런 느낌인가요? 손 속에 사정을 두지 마라. 확실히 근데 문체위 분위기가 다른 상임이랑 좀 다르기는 했어요. 이제 파행 위기가 없었던 건데 긍정적이기는 한데 이제 좀 질의 내용은 괜찮은데 좀 피감자의 의미인 답변을 잘 못 끌어낸다거나 뭐 그런 경우가 좀 있었고. 아니 근데 이슈에서 말씀하신 걸 들으면은 네. 세게 하긴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근데 다른 상임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뭐 호통 이런 거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좀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거는 그 유정주 의원의 KBO 그 부당 계약 관련된 질의. 네. 되게 파급력이 큰 내용이었는데 좀 공격 포인트를 확실히 못 잡아가지고 네 그냥 뭐 크보에서 뭐 사정 설명하고 끝났습니다. 그리고 약간 핀트가 안 맞기도 했어요. 아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게 좀 아쉬긴 했었어요. 유정주 의원은. 생각보다 이상훈 위원장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공격적인 사람이고 참신한 소재를 끌어오려는 노력이 되게 그러니까 일단 열정이 정말 높은 인물인데 골 결정력이 제로에 가깝다고 느껴질 때가 되게 많아요. 본인이 당사자일 때 엄청나게 탁월한 것과 네. 그렇지 않을 때 모자란 점이 너무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KBO, FA 부당계약 같은 경우에는 팬들은 다 정확히 꿰뚫고 있는 문제죠. FA로 계약할 것을 약속한 다음에 다른 팀에서 데리고 오고 그 정도의 대여를 데리고 올 때는 에셋을 내줘야 돼요. 자산을. 그래서 신인 드래프트 권한까지 내주고 데리고 왔던 선수를 단장이 따로 불러가지고 나한테 뒷돈을 달라고 여러 번 요구해서 그 선수가 결국 그 팀과의 기아 타이거즈였죠. 기아 타이거즈와의 FA 계약을 포기하고 LG 트윈스로 가서 지금 우승까지 한 경기 남은 저희는 미래를 모릅니다만 네. 그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 단장은 물러났고 수사도 받게 되었습니다만 KBO에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전수조사를 할 거냐라는 질문을 하는 어렵지 않은 이슈였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버벅였어요. 예. 이러면 팬들이 두 가지로 화나는 거예요. 왜 우리 총재 못 살게 굴어? 기왕 못 살게 굴 거면 왜 정확하게 질문을 못 해? 맞아. 예. 정확히 딱 두 개로 유튜브 댓글이 나뉘더라고요. 확답이라도 받아내든가. 네. 위원장은 그런 거를 말하고 싶었던 거였죠. 그리고 원래 진행자는 이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할 만하구나! 라고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러면. 네. 그래서 동료를 위해 수미상관으로 존경을 모두에게 나눠주셨죠. 다들 존경을 합니다. 엘리트 플레이어 보시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엘리트 플레이어 더불어민주당 비례 유정주 의원입니다. 방금 전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니 잘했는데 어떡해요. 사실 체육 쪽 이슈에서는 좀 약하긴 해요. 맞아요. 하지만 문화와 관광 쪽 이슈에서는 강합니다. 김혜지 의원과 비슷하게 전방위 이슈를 열심히 섭렵을 했고 정쟁 이슈에서도 훌륭했습니다. 네, 하나의 문제에 파고들기보다는 좀 다양한 관점으로 그 분야 전체를 비춰가지고 구조적 문제를 찾아내는 스타일이더라고요. 부천정 서영석 의원 지역구입니다. 특히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반명 자객 공천이다 라고 나오는 케이스인데, 그렇게 말하고 싶으면 서영석 의원의 의정 성적이 더 좋았어야죠. 그러니까 제가 유정주 의원이 자꾸 아쉽다고 하는 건, 이렇게까지 열의가 큰 보좌진들이 같이 있으면 결과가 더 좋아야 되니까 하는 얘기고, 제가 조홍천 의원 주로 사례 많이 들지 않습니까? 실제로 의원 블로그나 의원 소셜 가봐도 그냥 라디오 방송에서 했던 자기당 욕 말고 아무것도 없다고. 자기당 욕을 먹을만 하면 자기당 욕을 하는 건 괜찮아요. 네. 대신 의정을 하라고, 의정은. 밥값을 해가면서 하라고. 유정주 의원은 밥값을 하겠다는 열의는 큰 사람이라서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비례 김예지 의원입니다. 이슈에서는 제가 그 선정을 못했지만 4년을 정리하는 의미에서 자신이 다뤘던 거의 모든 분야를 훑어가면서 점검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네. 그 넓이와 꼼꼼한 추적에 경의를 표합니다. 금년에는 특히 예상을 뛰어넘는 증인의 완전 아스트랄한 답변을 대하니까 한 10초 정도 버퍼링이 걸려서 아무 말도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모의 포인트도 획득하였습니다. 네, 부족한 점을 지적하는 걸 넘어서 사례를 발굴하는 걸 잘하고요. 그리고 관점 역시도 제시하는 것들이 상당히 새롭습니다. 그렇습니다. 문체가 거의 무난하게 흘러갔는데 질의 방식도 그렇고 아까 우리가 얘기했지만 네. 내용도 그렇고 가장 임팩트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게 맞다면 김혜지 의원은 당선 이후로 저희 방송에서 모두가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뽑은 의원이에요. 그렇습니다. 본인이 유능한 건 분명한데요. 뭐 저는 이번 국감 때 계속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이상한 기류가 다른 사람들은 관심이 없는 것 같던데 제가 보기에는 그랬습니다. 이번에 지금 상임위를 하면서 이제 예산정국으로 슬슬 들어가고 있죠. 원래부터도 보수적인 인물이긴 한데 정치적으로 이번에 지금 장애인 관련 예산삭감에 대해서 이제 가장 앞서서 쉴드를 치는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종료된 사업이 줄어든 것이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지원자가 적어서 합리화된 사업이 대부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과 하나도 맞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장애인 관련 복지에 역행하고 있는 현 정부의 예산을 두둔해 주는데 지금 시간을 거의 다 쓴다는 게 아직까지 본인이 밝히진 않았는데 비례 재선, 최소 비례 재선 아니면 어딘가에 출마를 하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그도 저도 아니면 그냥 본인의 가정경제의 문제라면 아마도 관련 기관장 자리를 하나 받는 선에서 마무리를 짓지 않을까 싶지만 최소 그것 아니면 재선에 나서지 않나 라고 보입니다. 전장현 시위 때까지만 하더라도 당론에 맞서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지 않던 의원이었죠. 그렇죠. 간호법 때도 그랬고요. 네. 회기 후기로 들어갈수록 당에 필요한 인재로 변형되어 가고 있습니다. 민선으로 한 번 더 보거나 아니면 기관장이 된다는 뜻으로 저는 해석합니다. 둘 중에 하나가 아닐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 북 강서갑의 전재수 의원입니다. 저는 금년의 밸런스 왕이라고 부르고 싶고요. 이슈 팔로우업, 어시스트 질의, 정쟁에서의 공격력 모두 훌륭했습니다. 물론 제가 고민을 안 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김윤덕 의원이 있었는데 네? 김윤덕 의원보다 훨씬 더 언론을 못하는 것이 안쓰러워서 선택을 했고요. 비슷하게 제가 고민했던 의원이 바로 다음에 나오네요. 네, 더불어민주당 광주 동남을 아, 네. 죄송합니다. 네. 네. 이병훈입니다. 선관위원이 네. 진행을 해서 이런 거야. 그러가 하십시오. 네. 네. 피감기관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문제를 잘 찾아내고요. 대안도 제시를 항상 합니다. 되게 소소한 질의가 많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가볍었던 건 아니에요. 네. 시간을 잘 써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국내 프로축구 선수들이 이제 태국 선수들에 대한 인종차별을 한 문제가 있었는데 이게 징계가 가볍다는 질의를 했었거든요. 네. 이게 되게 당연한 일인데, 그래서 저는 국회에서, 이 정도의 감수성은 발휘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광주 국회의원은 언제나 경선 뚫기가 되게 힘들죠? 이번에도 상대는 줄에 줄을 서 있는데요. 아니, 민주당의 경우. 이거는 뭐, 주로 위원장이 나중에 개고생할 것이고요. 우후! 네. 저의 프리딕션은 이 사람 뚫기 어렵다, 경선. 네. 전재수 의원은 개파 얘기도 까놓고 한번 해볼까요? 친명이라 불리지 않는 의원들 가운데서는 의정 성적이 가장 좋은 수준에 속합니다. 그걸로 이제 그 비운의 처지를 맡게 된 오영환 의원에 대해서 안행위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국정감사를 잘하는 의원의 경우, 정말 잘하는 의원의 경우에는 제 경우에는 네. 이름만 들어도 톤이 기억이 나거든요. 전재수의 톤도 확실히 기억이 납니다. 민주당은 김영삼의 잘못 이루어진 꿈, 부산의 야당 바람. 실제로는 부산의 김영삼 바람으로 뒤틀려져 버렸죠. 네. 이걸 이루기 위해서 늘 최선을 다해왔고 그 한가운데 어딘가에 북강서갑이 늘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17대 열린우리당 때
다선 중진인 이철 의원이 여기로 가죠. 여기에서 정형근 원래 챔피언을 만납니다. 여기에서부터 이제 전국이 부산을 주목한 지역구가 생겨납니다. 왜냐하면 공안검사와 사형수의 대결. 진짜 고문 피해자와 가해자. 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부터 18, 19, 20, 21 모두 박민식 보훈처 장관과 전재수 의원의 대결이었습니다. 네. 앞에 두 번 전재수 패, 뒤에 두 번 전재수 승입니다. 부산에서 두 번 연속으로 이긴 드문 민주당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부산 민주당에 대해서 제가 19대 총선 때 이래 칭찬하고 저래 칭찬하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막상 승리를 해가지고 들어왔더니 일을 안 하는 사람이 태반인 거예요. 전재수 의원이 혼자 빼어나 보이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부산시 당내에서의 상징성도 그렇고 현재 당 주류가 밀어내기 쉽지 않은 몇몇 캐릭터 중 하나입니다. 슬슬 현수막 걸었을 텐데 올해도. 수능 현수막을 항상 재수는 저 하나로 충분합니다. 최초의 현수막이 제일 웃겼죠. 네. 수험생 여러분 힘내세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아 어떡해. 네. 본인 페이스북에 제 이름 아버지 제 이름은 왜 전재수입니까 이렇게 올려가지고 그때부터 밈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 아마 그러니까 후속 현수막까지를 염두에 둔 무브였다고 생각해요. 강서구의 수능 스타 전재수 의원까지 다룬다. 마지막 전날 시간 마무리 지었습니다. 네, 여러 번 말씀드려가지고 마지막 날은 굳이 다 나와 있을 필요도 없어도 다 나와가지고 술 먹는 날이에요 저희가. 네. 술 먹으면서 이제 정은정이 얼마나 오래 떠드는지 구경하는. 그렇습니다. 네, 그런 시간이죠. 귀하군요. 네, 저희는 운만 딱 띄우고 네. 잠깐 읽으면은 이제 그 한 세 배 정도를 떠드세요 혼자서. 네. 그건 상세하게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본방에서도 그렇고 저녁 먹으면서도 그렇습니다. 마지막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네. 아 이게 원래 다른 상임위 때 얘기했어야 되는 건데 이번 국정감사에서 계속 화제가 됐던 그 탄산수 쏟음 사건 있잖아요. 네, 지금 유보자관이 탄산수를 쏟았습니다. 보도가 많이 됐죠. 계속 문제가 되었던 국정원 선관위 해킹 건 있잖아요. 네. 근데 왜 모두가 까먹고 있는 거죠? 국회의원 중에 안철수가 있다는 걸? 그러네. 상임위를 잘못 선택했네요. 국내 최고의 전문가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증인으로 출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아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안철수 의원이 만든 그 이준석 전 대표에 관한 투표 사이트가 예 크나큰 버그가 발견됐는데 그걸 이준석 전 대표가 직접 답안했죠. 네, 직접 저기 했죠. 직접 수정해줬죠. 그러니까 국회와 국가가 올해 반성해야 됩니다. 십수년을 봐오면서 이 정치인을 제대로 써먹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요. 지금은 외교통일위원회에 있잖아요. 네. 네. 저희는 저희가 잘 써먹는 농축참고인을 데리고 마지막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국정감사 기록실 23년판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일도 다시 만나주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빠염! 빠염! XSFM입니다. I, D, W, K